생활상담 듣는 속은 항아리.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11월 8일 연중 제32주일 마태오복음 25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다. 하늘나라는 저마다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에 비길 수 있을 것이다. 그 가운데 다섯은 어리석고 다섯은 슬기로웠다. 어리석은 처녀들은 등은 가지고 있었지만 기름은 가지고 있지 않았다. 그러나 슬기로운 처녀들은 등과 함께 기름도 그릇에 담아 가지고 있었다. 신랑이 늦어지자 처녀들은 모두 졸다가 잠이 들었다. 그런데 한밤중에 외치는 소리가 났다. 신랑이 온다. 신랑을 맞으러 나가라. 그러자 처녀들이 모두 일어나 저마다 등을 챙기는데 어리석은 처녀들이 슬기로운 처녀들에게 우리 등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나누어 다오 하고 청하였다. 그러나 슬기로운 처녀들은 안 된다. 우리도 너희도 모자랄 터이니 차라리 상인들에게 가서 사라 하고 대답하였다. 그들이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왔다. 준비하고 있던 처녀들은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혔다. 나중에 나머지 처녀들이 와서 주인님, 주인님, 문을 열어주십시오 하고 청하였지만 그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니 깨어 있어라. 너희가 그날과 그 시간을 모르기 때문이다. 이제 전례력은 한 해의 끝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올해는 보편 달력 연도의 기준으로 삼는 예수님 탄생, 즉 기원전 (Before Christ)와 기원 후 안노 도미니를 코로나19를 기준으로 삼는 Before Corona와 After Corona로 바꿔야 한다는 말이 나올 만큼 힘든 해가 되고 있습니다. 한 해의 마지막에 도달한 것처럼 코로나19도 그 끝에 다가섰기를 기도해 봅니다. 성당에 다니면 다 똑같은 신앙인일까? 가족 중 하나만 열심히면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오늘 복음에서 그 답을 찾아봅니다. 신랑을 기다리다 잠든 처녀들, 신랑이 언제 올지 몰랐던 열 처녀 가운데 다섯은 늘 준비하고 있었고 다섯은 때가 되면 하려니 하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 열 처녀의 모습은 누가 봐도 손에 등을 들고 있으니 모두 문제가 없는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겉모습이 아니라 속마음이었습니다. 예상하지 못했던 바로 그때 그 차이가 비로소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 날과 그 시간을 모르기 때문이다. 그때가 되면 아무리 문을 열어달라고 기회를 달라고 해도 소용없습니다. 혹 슬기로운 처녀가 어리석은 처녀에게 기름을 나눠주어 함께 갈 수도 있지 않았는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슬기로운과 어리석은 두 부류로 나누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바라보면 그 의문은 쉽게 풀립니다. 슬기로운 처녀들은 평소에 자기 것을 나누고 양보하며 살아간 이들입니다. 그들의 슬기로움이 드러나는 때가 바로 오늘입니다.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조건과 자격만큼은 누구와 나누는 것이 아님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하늘나라의 영광은 부모, 형제, 자식에게조차 나누거나 양도할 수 없는 오직 자신만이 누릴 수 있는 것이기에 그러니 깨어 있어라 하시며 우리를 흔들어 깨우시는 것입니다. 주님, 주님 외치며 성당에 다녔다고 모두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나요? 인천교구 양정환 대건 안드레아 신부님의 묵상글로 함께했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생활성서사가 월간 생활성서 정기 구독자들을 위한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생활성서사 인터넷 서점에 지금 가입하시면 생활성서사 한가족 회원이 되시는데요. 그럼 세 가지 특별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 생활성서사 인터넷 서점으로 오세요. 많이 많이 사랑해 주세요.